사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회에 진행할 거고, 사례 강의 때 모든 문제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요 문제 위주로 볼 테니까 나머지 보지 않은 사례 문제들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홈페이지나 여기서 질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사례집에 그 실무형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실무형 문제인데, 그것은 12월에 실무형 강의에서 따로 할 거예요. 우리 수업은 실무형 문제 빼고 그 일반형 문제에 대해서만 볼 겁니다. 이 사례집에는 51회부터 55회까지 기출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올해 봤었던 56회는 제가 그 별도 프린트물로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먼저 내용이야 1차 때 배웠던 거하고 당연히 똑같죠. 똑같은데 1차 때는 객관식 찾아내는 거고 2차 때는 이제 논술이라는 차이점. 그게 크다면 굉장히 큰데 그 논술에 적합한 공부 방법과 답안지 작성 요령 요거를 좀 주목적으로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앞쪽에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요거 한번 좀 설명하고 갈게요. 그 사례집의 앞페이지에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만의 특유의 글쓰기 스타일이 확립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스타일대로 쓰셔도 되는데, 아직 글쓰기 스타일이 본인만의 것이 없다면 이대로 해보세요. 이게 우리 답안지의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라고 할수 있는 게 논문과 판결문인데, 논문과 판결문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쓰는 목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1번이 문제요지. 이게 문제에서 묻는 쟁점 잡는다고 하는 건데, 이 쟁점 잡을 때 일단은 또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실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처음부터 완성된 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차분히 한 단계 한 단계 가신다고 보세요. 먼저 여기를 좀 노력을 하시는데, 스텝 1 단계에서는 뭐 하시면 되냐면, 문제 요지에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에 적을 그 뭔가 제도가 있을 거예요. 제도나 절차. 그거 의의를 써주세요. 의의가 웬만한 교수님들 다 배점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의의 넣어주세요. 의의. 그리고 사실 문제 요지라는 것은 쟁점 잡는 게 목표예요. 의의 쓰는 게 아니라 쟁점 잡는 게 목표니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고요. 이것만 먼저 해보시죠. 스텝 1에서는. 더 나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2번 바로 판단 기준. 여기는 그 문제에 해당되는 법과 판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 2차 시험에 권리 소진 나왔는데, 가끔 가다가 2차는 우리 저 사례집에도 있는데 그동안의 기출에서 판례가 없는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그거 쫄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한국 내의 판례 아무거나 쓰시고, 내가 새롭게 판단 기준 정립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해요. 여기에 관련된 법, 아니면 판례, 아니면 우리나라 판례가 없다면 그나마 연관된 판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고, 그 특허법은, 사실상 교수님들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견해대립이라고 하죠. 그게 되게 풍부한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설에 대립한 김에 인사소송법처럼 아주 풍부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차에서는 이런 학설의 대립을 못 보실 거예요. 딱 전형적인 몇 개만 좀 있거든요. 그몇 개만 제가 사례집에 중요한 건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집에서 봤던 쟁점이라면 학설까지 쓰시는 거고, 학설이 없으면은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학설은. 올해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학설 나온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논술은 사실 이거 하는 겁니다. 검토. 논술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가 논술이에요. 자신의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 종래의 법과 판례를 알고, 그 다음에 종래의 학설을 알고,
이거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 그것이 논술의 기본 테마입니다. 그래서 검토에다가는 법과 판례 또는 학설 요거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판단 기준 요걸 잡는 거죠. 요걸 잡는 건데 이것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세요. 첫 번째 스텝은 너무 비판적인 시각 갖지 말고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려면은 다 안 상태에서만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범위나 판례가 있으면 이거 타당하다로 치세요. 그래서 검토에서는 뭘 연습을 하시냐면 기존의 법과 판례가 타당하다, 왜 타당한지 잣대 하나만 좀 넣는 연습. 그래서 검토를 두 줄이나 2.5줄 정도 쓸 수 있게 타당하다 앞에 두 줄만 왜 타당한지 이거 쓸 수 있는 거. 그것만 살짝 연습을 해보시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검토에서 잡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이 판단 기준 항목이에요. 근데 그 기준 웬만하면 그 종래 법과 판례로 그냥 가시죠. 일단은. 제가 사례집에서는 딱 몇 개만, 사실 이거는 저하고 1차 판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겪으셨을 텐데 1차 판례 강의할 때 판례 딱 몇 개만 제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저도 사례집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사례집에도 웬만하면 다 법과 판례가 타당하다고 썼으니까 그대로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여기 설정한 기준 있죠? 이 기준을 사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 판단. 갑을 병이 나오면 갑을 병 설문에서 주어준 전제 조건을 갖다가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를 써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결론, 문제에서 묻는 거 정답 쓰는 거요. 근데 제 사례집을 보시면 구체적 판단하고 결론이 좀 많이 중복이 돼갖고 어떤 문제들에서는 제가 이걸 하나의 목차로 좀 잡아놨어요. 구체적 판단 및 결론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중복될 것 같으면 그렇게 쓸 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내용은 있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뭐 교수님마다 배점 기준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수 주는 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의, 법판례, 그 다음에 검토, 판단, 결론. 이건 무조건 모든 교수님들이 배점 주니까 스텝 1에서는 그 배점 주는 것부터 좀 잘 잡아보시죠. 그래서 올해 2차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올해 2차가 여러분들도 점수 폭을 보셔서 조금은 느끼셨을 텐데 이거 거의 1차처럼 돼버렸어요. 올해 채점이. 제가 그 왜 그랬는지는 방금도 제가 합격자 만나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왜 그랬는지 나중에 수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샘플 강의여서 공개 강의가 돼갖고 여기서 얘기를 못해. 왜 그랬는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껴지는 게 딱 있어요. 근데 어쨌건 올해 2차가 정답 맞추기처럼 채점이 돼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거 판단 기준만 잘 쓰고 결론만 잘 썼으면은 아마 다 53점 넘었을 거예요. 이번에 전부 다 40점 후반에서 50점 초반에 나왔거든요. 스텝 1 단계만 가도 합격 점수는 나온다.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이 한 51점 이렇게 맞거나 아니면 40 후반 이렇게 맞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합격 점수는 나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건 그 합격 점수를 뛰어넘는 거. 그러니까 특허에 대해서 고득점 가는 거. 그러니까 50점 후반에서 60점 가는 거. 여기까지도 저는 이제 배출해보고 싶으니까 분명히 나눠서 하세요. 나는 일단 합격까지만 하고 공부하면 충분해 라는 분은 여기 스텝 1까지만 공부하시고요. 합격은 되니까. 근데 나는 좀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해보고 싶어. 아니면은 고시가 좀 불안하니까 점수 좀 여유 있게 합격할래 라는 분은 이제 스텝 2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동차나 기득분들은 여기까지만 연습하셔도 되고 근데 기득 중에서도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차 때부터 이미 저하고 많이 해서 법과 판례는 너무 익숙하다 하신 분들은 이제 슬슬 여기 가거나 아니면 3시나 40분들은 특히나 3시 이상은 무조건 여기 연습하세요. 3시 이상은 더 이상 기득과 동차로 똑같은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일단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스텝 2는 뭘 추가하는 거냐면 거기 그 책에 있는데 이거요. 스텝 2는 스텝 1은 여러분들도 쓰시면 느낄 텐데 뚝뚝 끊길 겁니다. 목차마다 내용이 뚝뚝뚝뚝 끊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합격 점수는 나와요. 50점 초반.
스텝2는 그 끊김이 없이 이걸 하나의 스토리화하는 겁니다.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견지에 따라서 아, 얘 태도는 이거여서 이렇게 쭉 물을 흘려서 같이 갔구나 이걸 싹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유지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의치고 쟁점 치면 중간 사이에 뚝 끊깁니다. 뭔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알 거예요. 요 결론에서 나오는 제도에 대해 의의를 쓰라 그랬죠. 그리고 요 결론에서 뭘 묻고 있는지 쟁점에 쓰라 했죠. 이 중간이 뚝 끊긴다고. 그걸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제가 사례집마다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이거 이제 스텝 2 가시는 분들은 요것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판단 기준에서도 검토를 제가 아까 두 줄 정도만 연습하라 그랬었죠. 법과 판례 타당하다 하면서 왜를 한 두 줄 정도 쓸 수 있게만 그거를 하나만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에서 많이 쓰는데 나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따뜻하다고 봐. 왜냐하면 무슨 점 무슨 점 무슨 점 때문이야 라고 해서 판결문에 보통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언급하거든요. 그중에서 스텝 1까지만 고려하시는 분은 한 가지만 접는 거야. 그래서 무슨 점 때문에 딱 따뜻한 게 맞다 이렇게 쓰는 거고 고수가 하시면 딱 하나만 더. 그래서 무슨 점과 무슨 점 때문에 따뜻하다고 본다. 그럼 인상이 훨씬 풍부해지거든요. 이 검토를 조금 더 넓혀보는 거예요. 풍부와. 그 다음에 그 교수님들이 또 대학원에서 항상 수업하는 메인 테마가 있는데 비교. 특히나 누구랑 비교하냐면 다른 나라.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보롤이라는 그 목차를 쓰기도 하는데 제 사례집에서는 이제 보롤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그냥 검토에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외국 상황. 뭐 미국은 이렇고 유럽은 이렇고 일본은 이렇다. 그거 하나 넣어주면은 굉장히 인상이 좀 좋아집니다. 이건 스텝 2예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스텝 2 가시는 분들은 그것만 조금 더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많은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텝 1까지만 해도 50점 초반 나온다 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딱 50 후반에 6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겨우 몇 점 올리는 거거든요. 네 문제 중에 몇 점씩 한 2점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총 한 8점 정도. 얘네들은 플러스 알파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점수 폭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진 않지만 남들보다 1점이라도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지 스타일 한번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최대한 해드리려고 했고 올해는 더 완벽하게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도 드릴 거고요. 이분들한테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도 드릴 거예요. 강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커버할 수 있게 저는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책이 따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사례집이 좀 연습할 수 있게 풍부하게 제가 답안지를 써놨거든요. 현재 사례집은 이쪽 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조만간 이번 달 안에 나와요. 사례집 요약집을 또 냅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목차도 달라요. 얘는 지금 제가 말한 그 스텝 2대로 목차를 다 썼고요. 얘는 그 스텝 2에서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갖고 뚝뚝 끊겨서 암기하기 편한 걸로 다시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은 이걸로 나갈 거예요. 수업은 이걸로 나가지만 암기는 이걸로 일단 하시면 돼. 그리고 이게 다 암기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보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메인은 얘로 가져가시면 돼. 이걸로 암기하고 정리하시면 되고 내가 이게 다 암기가 됐으면 얘로 살짝만 더 읽어보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기본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본서가 좀 두꺼운 게 1, 2차 공용으로 쓰는 게 있는데요. 암기용을 위해서 기본서 요약집 지금 내놨습니다. 기본서 내용도 두꺼운 거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얘하고 얘가 둘 다 암기용으로 보시면 이게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다 마이너로 가는 거예요. 서브라고 할까요?
여기를 보다가 좀더 알고 싶은데 찾아보는 정도. 그렇게. 그 다음에 서브가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제가 사례집하고 이 기본서 요약집이면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웬만한 쟁점이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이 특허법 주의라고 거기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두꺼워요. 자꾸 그거 보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는데 보려는 분들은 매해 좀 많긴 하던데 그거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다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것들을 다 모아둔 게이두 군데에 다 있어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두 군데를 하면은 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불안해서 이쪽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만 더 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2차 종합반도 하고 있는데 2차 종합반 친구들은 여기다 하나만 더 보라 그래요. 그게 마지막 서브 판례노트. 우리 1차 때 했던 판례노트. 2차에 이렇게 목차 잡고 쓸수 있는 판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판례가 이렇게 목차 잡고 쓸 수가 없어요. 목차 잡고 쓸수 있는 것을 제가 다 모아놓은 게 여기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목차 안 잡고 그냥 뜬금없이 툭 튀어나올까 봐. 그래서 제가 판례노트도 좀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 1차 공부하듯이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들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예와 예를 일단 100% 암기하는 거 목적으로 가시고요. 근데 그 암기에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이 사례집은 기본 강의에서 암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이해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면 훨씬 수월하게 암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의가 요거 암기할 수 있게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릴게요. 그러면 암기가 무턱대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외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또 이용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거 좀잘 지켜보세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가는 거예요. 특히나 우선 순위 더 하자면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 마지막에 진짜 여유 있다면 요거, 퍼스트, 세컨드, 그 다음에 쓰리가 뭐예요? 퍼스트, 세컨드 다음 뭐야? 서든가? 서드가 이게 맞나? 서드 이거 맞아요? 여기 D만 있으면 되는 건가? 서드는 어떻게 요약했지? 세컨드는 이거 이렇게 서드. 그다음에 신기한 게 제가 그렇게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된다 하는데 되게 신기한데 지금도 제가 저 합격자들 와갖고 좀 만나다 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논문하고 하여튼 특허법주의를 그렇게 보려 그래요. 거기까지 안 나가도 된다 된다 또 희한하게 그런 거본 친구들이 또 합격은 하더라고요. 합격은 하는데 그건 진짜 마지막 그네 번째. 보고 싶다면 논문이나 특허법조회. 특허법조회는 서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논문은 그 친구들이 인터넷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들 친구 긁어갖고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출제자 교수님들 좀 이름 도는 교수님 몇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 성함으로 검색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질문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런 거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돼요.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저희가 배우지 않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또 잡아드릴게요. 아, 이거는 그렇게 메인 쟁점은 아닌데요 하면서. 공부 이렇게 목적 잡으시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미성년자 제외자. 미성년자 제외자 여기 쟁점. 이것을 지금 제가 어떻게 사례 강의 수업할지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목표는 복습하면서 어쨌건 이거 최대한 읽고 나중에 이번 달에는 나옵니다. 그 사례집 요약집 나오면 외운다. 그렇게 목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 정리 살짝 해드릴게. 그리고
여러분들 2차 또 경험해 보셨으니까 답안지 작성이라든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제가 홈페이지에서 수험 게시판에 질문 받고 있거든요. 그 간담회를 질문 모여주면은 11월 말쯤에 할 겁니다. 거기다 질문하고 싶은 거 합격자들한테 그 간담회 영상 자체를 1차 때부터 제 수업만 들은 친구들로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질문 올려주시면은 그거 그대로 물어볼 거예요. 수험 게시판에 있거든요. JHJ 그룹에 수험 게시판 가면 공지글에 합격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사항, 그 댓글 다시면은 그거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그 어떤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은 서류 제출 아닙니까? 요구되는 서면. 이거라면 특허청에서 접수하고요. 방식이란 걸 합니다. 방식이 수리할까 반려할까 와 절차 무효할까 로 나뉘고요. 이거는 우리 1차 때도 많이 했지만 사유의 경 중에 따라서 나누고 여기서 이제 그 능력이란 파트가 나오는데 능력 이게 3조, 4조, 5조. 3조, 4조, 5조. 특히나 이걸 우리가 절차 능력이라고 하는데. 3조가 미성년자, 4조가 비법인 사단, 5조가 제외자. 미성년자는, 이거 좀 잡아드릴게요. 방식이라는 컨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그 기관에서 수만 건의 서류가 접수되는데 그걸 자기들마다 다 다르게 쓰면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의 절차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은 잡아놓는 겁니다. 업무 처리 효율성이라고 할게요. 우리로 따르자면 특허청이나 심판원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그들이 포맷을 잡아놨어요. 이대로 좀 써달라고. 근데 방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 받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절차 받는 사람을 본인 당사자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람 보호 컨셉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 3조 본인 보호 컨셉이 좀 있어요. 미성년자는 정말 대단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도 뭐 우편을 잘 받을 줄 모르거나 그 사회 경험이 떨어져 갖고 절차를 잘못 밟아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얘는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 법정 대리인 가져올 것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없으면 이 보험 본인 보호 컨셉이었죠? 사유가 경한 겁니다. 중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유사유로 빠지는 거. 비법인, 이건 특허청이 불편해요. 업무 효율성입니다. 비법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법인 거예요. 이게 딱 어느 하나의 그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누가 서면을 나한테 제출하면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누가 대표자가 없어갖고 특허청에서도 누구한테 서면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서면 받았다고 하는지 그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특허청에서 절차 진행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죠. 얘는 업무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대표자 정해놓으면은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건 사유가 법조인 명확하게 없어요.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제 사견으로는 이건 무효사유로 갈것 같고. 그 다음에 제외자도 이거 업무 처리 효율성. 절차란 건 전부 다 서면 제출하고 서면 받는 걸로 되는데 해외에 있으면은 항공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망실의 우려가 있어요. 또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요. 그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처리 효율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이건 특허 관리인을 요구하고요. 이거는 사유가 아주 중요하지. 이 반려사유. 요거. 이게 방식에서의 절차 능력 테마. 그 다음에 이거 좀 알아두세요. 제가 여기다 그림 그려놨는데 이거 생각보다 조금 잘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거 순서대로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반려사유도 있고 절차 무효사유도 있어요. 절차 무효사유는 보전명령하죠. 반려사유는 반려유 통지하죠. 절차 무효사유가 있을 때 보전명령 하는 게 아니에요.
반려유 통지하고 반려하고 끝냅니다. 절차 무효 보정명령 하지도 않고요. 이거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죠. 순서대로. 특허청에서 업무를 순서대로 한다. 그거 이제 이걸 통해서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관련된 내용 한번 싹 정리해드리고 그다음 문제 보면서 또 암기하기 쉽게 풀이해드릴 거고 문제 미성년자 제외자예요. 미국에 거주한 이건 미국 얘기 보통 시험하면 미국 일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제외자란 소리야. 미국에 거주 이게 한국에 주소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만 18세 이건 미성년자. 얘가 다 있는 거예요. 제외자고 미성년자고 다 있는 거예요. 3조와 5조. 근데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이게 여기에 다 써 있는 거야. 법정 대리인도 없고 임의 대리인도 없는 거야. 얘가 법정 대리인이고 얘가 임의 대리인이죠. 둘 다 없다고 대리인이. 얘는 3조 5조 위반입니다. 3조 5조 위반. 직접 특허 출원을 위해 명소도매 요약서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했다. 갑의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조치를 논하시오. 이 방식입니다. 답안지 보시면 얘가 지금 특허청의 조치가 결론인데요. 그 특허청의 조치를 하는 걸 우리가 제도를 방식이라는 제도라고 표현해요. 방식. 그러면 제가 문제 요지에다가 의의는 보통 배점이 무조건 있으니까 결론과 관련된 절차와 제도에 대해서 치고 가라 그랬죠. 방식에 대해서 의치면 되는 거예요. 방식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의의칠 때는 아까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거 제가 그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잡아드렸어요. 하나하나 개념에 대해서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업무 효율성과 본인 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방식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하고 있다. 이 의의 취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쟁점은 이게 3조 5조 위반 아닙니까? 그거를 이게 3조 위반이다. 5조 위반은 결론에 쓰는 거잖아. 그거하고 좀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을 쟁점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말이 뭐냐? 미국에 거주한다는 점,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특허청의 조치를 살펴보겠다. 그게 쟁점으로 쓴 거야. 결론하고 똑같은 거 쓰는 거야. 근데 똑같은 말이 아니라 풀어 쓰는 거지. 이렇게 이게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가 연결고리. 이게 뚝 끊기니까 그 안에다가 끊기지 않게 3조 5조에 대해서 의의나 이런 걸 좀 써놨어요. 3조 5조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연결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하면은 말려요. 말리니까 처음에는 스텝 1까지만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스텝 1이 다 됐으면은 연결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 기준. 거기 제가 미성년자 먼저 써놨는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을 의하지 않고 출원 절차 밟은 특허청은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명령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해소되지 않은 무효 처분할 수 있다. 이거 먼저 썼는데 답안으로 치려고 이거 먼저 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목차라도 돼요. 3조 위반의 경우, 5조 위반의 경우 그건 편한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답안을 쓴 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죠? 답안을 왜 썼냐면 이게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무효사유가 있어도 반려사유가 있으면 무효사유 보지 않고 반려시켜버리거든요. 그런 의미로 제가 담아 쓴 겁니다. 그래서 결론 반려한다. 갔어요. 방식적인 부분이 요즘에 좀 자꾸 실무형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좀 알아보시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제가 이걸 8회 동안 이제 진도를 나갈 거니까 대충 이제 8등분 하고 한번 읽고 오시면 또 좀 많이 도움될 수는 있어요. 미리 한번 사례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서 어디 문장은 이런 의미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강의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쑥 한번 읽어오시는 것도 좋아요. 문제는 제가 랜덤하게 볼 거여서 다 읽고 오세요. 어떤 걸 볼지 모르니까 다 읽고 오세요. 그 다음에 다음 쟁점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여기도 방식 파트죠. 방식 파트. 이것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건 나올 법한데 또 그 대학교 특강에서는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기출 문제는 아직 안 나왔죠. 서류 송달.
송달. 송달이 먼저. 잡아보자면. 우리가 절차지연이나 보통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절차지연 방지. 그 다음에 제3자 예측 가능성. 이것 때문에 어떤 절차들은 기간을 잡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벨리스 합격하시면은 여러분의 고객을 추론해주고 특허받게 해주고 특허권이 방해받지 않게 심판을 방어해주고 이런 일도 하는데 그 반대편 일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남의 추론을 무마시키고 남의 특허권 죽일라 그러고 일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이 특허를 받는지 안 받는지 예측을 해서 못 받을 것 같다면 대놓고 모방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일도 한다고요. 제3자 예측 가능성이 저거예요. 우리가 남의 건에 대해서 기관들 이력 쭉 보고 이거 몇월 며칠까지 무슨 서면 냈어야 되는데 안 냈네. 얘 괜찮아요. 얘 절대 특허 안 나오니까 대놓고 모방하세요. 이런 일도 하게 돼요. 그게 제3자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간을 잡아놓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요구한 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링 하는 게 서면을 제출했는지 아닌지 이거 모니터링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이 서면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거 해준다고요. 근데 기간 같은 게 어떤 거는 이게 첫날이 여기서 잡혀요. 송달 받은 날. 이 송달의 쟁점이 이 기간과 연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송달의 쟁점이 얘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방식에서 송달과 제출 그거죠. 제출과 송달 그중에서 이 송달 쟁점. 송달은 이런 거 없어요. 직접 받는 거 실무에서 없습니다. 뭐 특허청에서 직접 받는 건 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일단 메인은 다 등기 우편. 우편으로. 근데 우편이 가장 메인 되는 일인데 요즘 웬만한 사무소가 온라인을 선호합니다. 온라인을. 그래서 온라인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금 우리 특허청이 이 전자화, 그러니까 온라인화를 제일 먼저 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한 게 특허법원이고 그 다음에 따라한 게 민사법원이에요. 우리가 제일 선도자거든요. 근데 그 규정을 따로 갖더라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받겠다라고 통지를 하면 온라인으로 줍니다. 내가 먼저 그걸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주는데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줬어도 3일인가 동안 내가 받질 않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 3일인가 5일 동안 내가 받질 않으면 온라인 철회하고 다시 우편으로 줘요. 그래서 메인이 우편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거를 따라 만든 게 이제 특허법원은 민사법원이잖아요. 근데 민사 쪽은 온라인을 안 받잖아요? 며칠 지난 받은 걸로 간주해버려요. 우리 걸 따라 했는데 그 규정을 좀 따라가더라고. 뭐 어쨌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고. 온라인, 이게 제일 메인. 이거를 다른 말로 교부란 표현도 씁니다. 교부란 것은 서로 주고받다. 내가 직접 받은 게 된 거야. 받은 게 받은 거. 근데 받지 않은 게 받은 게 되는 게 있어. 이걸 교부송달이라고 하고 받지 않은 게 이제 공시송달. 교부와 공시. 송달이 이렇게 있죠. 이 공시송달은 쟁점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제가 2차 기본 강의에서 되게 많이 메인 테마로 했었거든요. 2차 기본 강의. 아까 제가 그 요약집 기본서 요약집에 대해서 이거 뭐야 반대로 써놨네. 기본서 요약집에 대해서 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되네. 여기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까 이거 검토 쓸 때
하나만 좀 알아두라 했죠? 이것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출원인 특허권자 보호. 우리 특허법은 무조건 이 사람들 보호해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 제3자 뿌리. 이 테마. 이 테마 갖다. 여기도 그 테마 갖다 치는 거예요. 공식 송달. 이거 일단 출원인 특허권자 보호. 이 테마랑요. 이거요. 절차 지연하고 제3자 예측 가능성. 이게 제3자 쪽이에요. 절차가 지연되거나 제3자가 예측할 수 없은 제3자 불이익이라고 봅니다. 제3자 불이익. 이 테마로 접근합니다. 그 이제 결론 좀 갈게. 결론. 지금 이따가 우리가 지금 보는 사안이 공동 출원했습니다. 공동 출원했는데 공동 출원 중한 명한테만 거주 결정서를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그 거주 결정서가 뭐 온라인도 안 되고 주소도 불명돼서 송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맞바로 공시 송달해 버렸어요. 1SA 공시 송달이 적법한가가 쟁점이거든요. 이따가 문제 보겠지만. 그랬을 때 이쪽 테마가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송달을 받아야지만 기간이 잡히고 기간이 잡혀야지만 제3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원인 특허권자가 교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송달 받은 날을 잡아야 돼요. 왜? 제3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출발하는 거야, 논리가. 이걸 위해서 교부를 받지 않았어도 송달받은 것도 취급해주는 공시송달이라는 게 존재하긴 한다. 다만 이제 여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만 그 제3자 불이익 때문에 출원인 특허권자 보호가 지나치게 미흡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저결정서가 1인에게만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공동출원인 전원이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에 한해서만 공시송달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다. 논술 이렇게 치는 거라고. 그게 공시송달이죠. 이따 사례집에서 또볼 겁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차 판례 강의에서도 다 했다고요. 했는데, 조금만 이제 답안지 쓰기 위해서 조금만 살을 더 붙이는 거. 이게 2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이미 1차 때부터 충분한 내가 이해력이 돼 있다면은, 스텝 1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맞바로 스텝 2 가도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스텝 1만 일단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어쨌든 이거 사례 좀 여기 금방 나올 거니까 그 뭔지 보고 그걸로 일단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것도 우리 판례 노트에서 했던 거예요. 1차에서. 그리고 동영상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저하고 1차를 같이 진행을 안한 분들이 계시다면 판례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1차 때부터 했던 판례들인데 나는 그것이 좀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강력하게 1차 판례 강의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1차 전용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2차 분들도 같이 들으라고 1, 2차 공용 강의니까 그 판례 강의, 중국 강의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판례가 잘 이해 안 되면 그거 꼭 한번 들어주세요. 훨씬 수월해질 거니까. 두 번째가 이것도 비슷한 상황인데 특허청에서 거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송달을 해야죠. 송달하는데 대리인한테 송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대리인이 있었던 거야. 이 상황은 대리인이 없었던 거고. 대리인이 송달을 받았어요. 30일이 불복 가능 기간 아닙니까? 연장하려면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은 이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지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액션 취하지 않으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 지나고 여기서 출원인이 거부심 제기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심판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식이 서류 반려하고 절차 무효가 있었죠. 근데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 심판원은 꼬였습니다, 방식이. 꼬여갖고 서류 반려 절차 무효도 하는데 민사소송법적인 방식이 또 있어요. 방식이 좀 중첩됐거든요. 중첩돼갖고 서류 반려하고 절차 무효하고 똑같은 게 심판은 뭐가 있냐면은 심판청구서 각하 결정하고 각하 심결이 있습니다. 심판청구서 각하 결정이 절차 무효하고 사유가 똑같아요.
46조. 46조 이외에 반려사나 이런 것 좀 들어간 것도 있죠. 그게 각하신결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각하해버렸어요. 물론 기간 오버하고 반려사유지만 그 똑같은 게 중첩돼 있다니까 비율적으로 각하시켜버렸습니다. 기간 오버로 요 사안인데 요거를 이제 사례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쟁점을 두 개를 써야 돼요. 요즘엔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는 있는데 다들 이게 쟁점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만 써라라고 기출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혹시 이런 스타일 나면 내가 이거 문제 읽자마자 아 이건 두 개 써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고득점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다쟁점 쓰는 문제 요즘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최근 기출에서는 그러니까 강사의 GS에서는 다쟁점 문제들이 가끔 나오지만 기출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혹시 나온다면 제가 그 팁을 좀 드릴게요. 다쟁점 문제 이거 다시 말하지만 강사들 GS에서만 많고요. 이거 되게 논란이 될까봐 기출문제에서는 최근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또 모르니까 이걸 내지 말라고라고 한 법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쟁점은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당연한 소리인데 배점본 구분하시죠. 보통 한쟁점에 한 7, 8점 주는 게 일반이에요. 학설이 있는 게 10점에서 15점 줘요. 학설도 없는데 10점 이상 줬다. 다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설 없으면 보통 7, 8점 줘요. 올해 2차 시험이 다 7점, 7점, 7점 이렇게 줬다고. 그것도 다쟁점이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근데 이 우리 사례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접침해에서 15점짜리를 준 적이 있어요. 그건 단쟁점인데 학설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학설은 제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학설은 제 사례집하고 요약집에 다 놨으니까 내가 공부한 적이 없다. 근데 10점이 넘는다. 다쟁점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하여튼 기출문제에서는 다쟁점이 거의 나온 적이 없고요. 배점 부과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판례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판례에서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됐거든요. 판례를 안 했으면 그 다쟁점이 또 간파할 수가 있지. 그 제가 1차 때는 사항까지는 안 봐도 된다 그래요. 1차 때는 우리 판례 노트에 굵은씩 밑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만 보라고 해요. 2차는 약간 사안을 봐놔야 돼. 사안 보고 캐치하는 게 또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 있거든. 그 교수님들 특강 문제도 제가 여기다 몇 개 좀 수록해 놨어요. 특강 문제라든가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판례 사안대로 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럼 읽자마자 아 이거 이 판례였잖아 라고 떠오르면 2차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비용으로 판례 노트에서 판례 사안을 살짝 좀 봐두면 됩니다. 1차는 그게 필요 없는데 2차는 살짝 봐두면 좋아. 자, 다쟁점 혹시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제 팁으로. 어쨌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연습해 보라고 다쟁점 드린 건데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반납수 30일이죠. 이 30일이 대리인이 받건 출원이 받건 각자가 받으면 각자 받은 날부터 각각 30일 생기냐. 이게 첫 번째. 누가 받건 그 지가 받은 날부터 30일 다 주냐. 이거. 최초 받은 사람. 이걸로 가. 그래서 출원인과 대리인이 있으면 출원인과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과 출원인 중 먼저 받은 사람한테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이게 민사소법 판례 제가 하나 넣었을 거예요. 민사하고 똑같아요. 민사소법하고. 출원인과 대리인 중 먼저 받은 사람한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사안이 이거 사무실에서 많이 실수 나오는 건데 제가 판례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대리인이 깜빡하고 출원한테 보고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사무실 실수 꽤 나옵니다. 내가 특허청에서 받았는데 그걸 깜빡하다가 버려버린 거야. 그리고 고객한테 보고를 못한 거지. 그래서 출원이 그 추후 보완을 주장했어요. 저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 아니 대리인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30일을 지키냐. 나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14일 줘라. 이거 두 개를 주장했어요. 사안에서. 나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30일 줘.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면 나 지금이라도 알았는데 그럼 나 추후 보완 줘. 14일 줘. 이렇게. 둘 다 안 받아진 케이스. 그래서 자 이제 잡아드릴게.
이제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해 잡아드릴게요. 이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팔레트도 타당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타당한지를 이해하면 이제 외우기가 쉬워져요. 왜를 잡아드릴게요. 이게 두개 똑같아요. 저 사안이 이미 대리인이었습니다. 이미 대리인의 의의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미 대리인이라는 것은 내가 술 먹고 소울메이트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뭘 하든 나한테 해코지 않을 거다. 난널 믿는다. 이거예요. 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실수한 건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저 사람이 받았어요. 이건 내가 효과 받아야 돼. 그걸 위해서 신뢰한 게 이미 대리인이거든. 저 사람이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그거 필요 없어. 추후 보완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추론으로 한정되지 않고요. 대리인, 그냥 거의 대리인 보조인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사무실 실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실 직원들이 실수한다고요. 그걸 다 포함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전부에게 없었는지 봅니다. 그 판례. 그 다음에 또 이거 치는 거야. 또 이거. 여기 자꾸 받은 날 뒤로 줘서 이거 추론인 이건 뒤늦게까지 거부심 자꾸 하게 하잖아요. 그럼 남들은 30일 내에 거부심 안 했으니까 저건 죽었구나, 모방이 됐구나 인식했다가 다시 거부심이 하고 특고받을 수 있잖아. 이게 절차 지연과 제3자 예측 가능성 저해예요. 제3자가 지나치게 불이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계속 미룰 순 없어요. 근데 뒤로 미루면 특허권자 보호되지. 근데 여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왜? 대리인이 실수잖아. 근데 그 대리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선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특허권자가 감수하는 게 맞다고,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게 논술인 거지. 이걸 조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제그 2차 기본소 요약집하고 제 사례집 요약집 이제 나오는 거다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울 때두 문자 따고 외우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를 안 상태에서 이해를 하라고요. 그럼 외우라는 게 문장을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핵심 키워드를 외운 상태에서 쟁점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문장은 내 문장대로 바꿔줘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암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들이 이해가 돼 있으면 되게 수월해집니다. 그럼 그 키워드는 뭐냐?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자 따갖고 세 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몇 개만 알라고요. 이미 대리인 신뢰. 누구 보호와 누구 불이익. 이건 벌써 다 외운 거라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 하여튼 연습을 지금 우리 사례 강의라도 부족하면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계속 저렇게 했다고요. 2차 기본 강의에서 요약집 외우라고 할때몇번 경험해 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볼까요? 서류의 송달이고요. 서류의 송달. 각 사례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우리가 3번은 안 했어요. 지금 1번, 2번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3번은 좀 쉬었다 갈게요. 1번. 가까이에는 X발명 공동 추론했다. 심사관은 X발명의 통지형 거절이 극복되지 않았다고 봐서 갑에게 거절결정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갑에게 송달한 거절결정서가 반송되자, 반송됐다는 게 그 주소지, 우리가 주소지 없으면 반려시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있을 거예요. 걸로 갔더니 그 사람 이사 갔다는 거야. 어디로 이사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체국에서 특허청에다 반송시켜버립니다. 반송되자 심사관은 이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하면 여기는 지금 안 써있지만 이거 단순암기. 공시송달하면은 이거 단순암기. 올리고 2주 지나고 다음날. 그 다음에 올리고 다음날. 똑같은 사람. 이거 단순암기는 계속 돼 있어야 되고요. 2주 다음날, 올리고 다음날. 을이 나중에 위 사실을 인지하고 공송달 날부터 60일을 경과해서 공송달부터 60일을 경과했다는 게 2주 지나고 한참 지났다는 소리예요.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2주는 지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청구했다. 이게 단독으로 청구했다 또 체크하세요. 을의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하고 지금 13점이죠. 13점인데 여기서 내가 아는 학설이 없어. 그 이건 다쟁점이라고. 그래서 뭐냐? 그 단독 심판 청구도 한번 보라고 제가 낸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기출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스타일이. 그다음에 연습해 보라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셔도요 하나하나가 혹시 전제 조건 아닐까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좀 봐야 돼요. 꼼꼼하게 긴장이 돼갖고 잘 보기는 어려울 건데 필요하죠. 답안지 볼까요? 이게 공시송달 쟁점이었기 때문에 문제 유지에 대한 의의는 공시송달 쳐줬습니다. 공시송달 쳐줬고요. 연결고리는 뭔지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쟁점을 의의하고 두 개만 오면 뚝뚝 끊겨버립니다. 중간에 엮으려고 써놓은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겁니다. 팔레트에도 이거 써놨고요. 1인에게 공시송달한 건 1인이 불명이란 이유로 공소한 건 부적법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직 받은 게안 됐다는 거예요. 2주 올리고 이게 아직 안 됐다는 소리예요. 아직 그 기간 도가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검토에다 거기 일설이설이라고 써놨죠. 이 일설이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판례잖아요. 판례면은 누구하고 싸우거든요. 특히나 여기 기준 결정계죠. 거부심이죠. 그럼 특허청장하고 추론하고 써놓은 거란 말이야. 이 사람 견해가 1설, 이 사람 견해가 2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사소법에서는 학설대립이 워낙 정립되어 있다 보니까 학설의 제목까지 외우라 그런다고 특허 그럴 필요 없어요. 특허는 그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설, 2설 해도 괜찮아요. 긍정소법에서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1설 이해만 시켜드릴게요. 1설 보면 11조 1항 본문에 따르면 이게 뭐냐면 11조 1항 본문이 각자 대표예요. 각자 대표. 그러니까 추론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모두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각자 대표인데 그 추론이 전부가 각자 대표 전원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송달도 한 명이 불능이면 다 대표해야 된다. 이 논리예요. 1설이 11조가 각자 대표인데 이거를 확장한 겁니다. 이게 왜 확장이냐? 역 각자 대표하고 똑같은 게 개별 대리가 있어요. 이거 둘다 어떤 쟁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제출하고 송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둘다 제출 쟁점이에요. 이거 송달 규정이 아니에요. 남의 동의 없이도 제출할 수 있다가 각자 대표하고 개별 대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이라고 한 거라고. 제출을 각자로 하니까, 제출하고 비슷한 게 송달이니까, 송달도 그냥 각자로 하자, 개별로 하자. 누가 문제가 생기면 다그 사람 문제 있다고 봐버리자. 그거 하려고 한거 아니야, 이것도? 그렇게 확대된 게 1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지들 편의를 위해서 각자 대표 각 개별 대리한 거거든요. 지들이 하나하나 서면 낼때 동의받으면 불편하니까. 그럼 여기도 편의를 위해서 다 대표하자. 그 1설. 그 다음에 2설은 아까 얘기했던 거. 야, 너무하다. 추론 특허 공전 너무하다. 제3자 불이익 때문에 공시송달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교부받지도 않은데 공시송달 제대로 만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더 불쌍해진다. 그래서 얘들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게 모두가 불명일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제3자 불이익을 위해서 해주자. 이게 2설. 판례제도는 2설. 그래서 검토에서는 판례제도 타당하다는 추론인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다 치면 되고요. 보통 여러분들 민소에서 많이 하시죠? 어떤 견해는 이런 점이 부당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가 타당하다. 이 논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설 부당하다 칠땐 이거예요. 확장하지 말라고. 이 조문들은 송달에 관한 조문이 아니고 제출에 관한 조문이기 때문에 송달로 확대해서 가지 말라고. 이게 1설, 2설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줬으니까 한번 문장은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만약에 문장을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답안지에 이건 다음에도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단독 심판 청구. 이거 워낙 유명한 쟁점이고 기출 문제는 안 썼는데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인의 심판 청구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결론은 각하시킵니다. 이거 각하시켜요.
왜냐하면 공시송달은 부적법해서 기간오반 아니지만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각하야. 그래서 타 공유자 추가하지 않는 이상 각하. 결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 살짝 보고 쉬었다 갈게요. 다음 문제 다시 문제로 와서 갑은 을에게 특별수권사항을 포함해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관해서 대리권을 포괄 위임한 후 이게 제 특별수권사항이 6조 얘기입니다. 출처투 신청 후불복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괄 위임했다는 게 제가 이것 쓰라고 일부러 준 거예요. 엄청나게 신뢰했단 소리야. 출전투 신청 후 불복까지 시켰다는 거는 네가 내 영혼까지 다 해라 이게 시켰다는 그거 강조하려고 제가 문제에다 강조한 거예요. 포괄 위임 안 했어도 사안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걸 한번더 강조해 보라고 한 거야. 이 정도로 신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고 쳤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걸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포괄 위임 나눈 다음에 출원했다. 심사관은 X발명이 거절을 극복하지 않아 거절 결정을 송달했는데 이 을이 이게 대리인이거든요. 갑이 나중에 알고 을에게 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해서 거부 신청구하면서 을로부터 나는 거저 결정 사실 받은 적이 없다. 심판청구 적법을 논하시오. 이것도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시점이야. 학설이 없는데 시점이야. 다쟁점일 수 있는 거죠. 학설이 없는데 시점이야. 그래서 얘는 쟁점이 요거였습니다. 출원인 대리인 중 먼저 받은 날부터 30일. 그 다음에 추후 보완 안 된다. 그거는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